370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네, 가격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민감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맞습니까? 변동률. 네, 이렇게 율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꼭 분모와 분자의 변동률, 율자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2번, 가격 변동률 대비 수요량의 변동률을 나타낸 지표.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3번,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작으면, 그러면 요 그 위에 있는 수식에서 분모 부분이 분자보다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가격이 변화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가 더 크다, 비율이. 그럼 이런 거는 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탄력적 상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1보다 커서 이런 경우는 탄력적 상품이라고 합니다. 4번,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 이번에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러면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0에서 1 사이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4번은 틀렸어요.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분모 0이라는 얘기죠. 그지? 0. 그러면 수요 곡선은 수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수요량의 변동률이 없다는 얘기야. 가격이 변하더라도. 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데 수요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변화하지 않아. 그대로 있어요. 고정. 이런 경우가 완전 비탄력적. 자, 그러면 6번 질문.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값은 1이 되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27번. 수요자가 가격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떨까요? 커지죠. 가령 석유 가격이 오늘 뛰었는데 당장 그동안 승용차 타고 다니는 자가용 타던 사람이 당장 내일 아침에 자가용을 팔거나 그러진 않지. 그러나 이제 1년,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석유 가격이 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가용 대신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탄력성이 커집니다. 8번, 대체재가 많을수록에, 그러니까 이 상품이 아닌 다른 어떤 대체재가 많다. 볼펜 말고 대체재가 막 연필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그치? 이렇게 많을 때는 탄력적이에요. 근데 대체재가 적다 그러면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그 상품은 어차피 써야 되니까, 대체재가 없으니까 써야 되니까 비탄력적이 되죠.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9번, 탄력성을 이용해 기업이 판매 전략을 세울 때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 탄력성 값이 큰 경우는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이 클 때는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거든. 그래서 수요량이 느는 것이 가격 하락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인상하는 것이 판매 수입을 높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탄력적인 상품일수록에 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낮추는 게 좋다. 나머지는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10번,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 매출액은 어떨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상승시키면 좋다고 했죠. 기업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매출액은 증가합니다.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담배와 같은 거, 담배나 뭐 소금 이런 것들은 가격이 뛰면 판매자가 유리해집니다. 11번, 소득이 증감에 따라 어떤 재화의 수요는 이제 증가하고 어떤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죠. 예,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정상재인 경우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앞에는 정상재, 이제 연탄이나 뭐 흑백 브라운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를 열등재라고 부릅니다. 1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가격의 변동률이 밑에 들어가 있죠. 그거 틀렸어요. 12번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가격의 변동률 분의 공급량의 변동률이라고 해야 돼요. 13번 상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수록 탄력성의 값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김치. 아, 자. 이 김치라는 상품이 이제 크고, 그 밑에 무, 배추, 이렇게. 무나 배추도 김치 한 종류죠.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하면, 이게 넓은 거잖아. 범위를 넓게 했을 때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여전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 값은 작은데, 요 단위, 작은 단위로 무나 배추 상품 단위로 했을 때는 무 가격이 뛰게 되면 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그 대신 배추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때는 탄력성이 커지는 거지. 자, 13번은요. 범위를 광범위하게, 즉 김치처럼 이렇게 광범위에 설정할수록 탄력성 값은 작아집니다. 고려 대상이 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또 비탄력적이지. 네. 왜냐하면 공장 설비를, 생산 설비를 쉽게 늘리고 줄일 수가 없으니까 비탄력적이 됩니다. 15번 배추의 공급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에요. 배추의 수요 가격 탄력성도 비탄력적이고, 이렇게 농산물은 네,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모두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막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다. 아, 17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완전 비탄력성, 완전이라고 했어. 골동품이죠. 그래서 이 골동품 같은 경우는 뭐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생산량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3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375페이지. 불완전 경쟁 시장, 외부 효과, 공공재 존재, 정보 비대칭성,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는 시장 실패 원인이냐? 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한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맞는데 맨 뒤가 좀 잘못됐네요. 관료 집단이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지. 이건 이제 정부가 정책을 실패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요거 하나는 정부 실패의 원인이라고 얘기됩니다. 틀렸어요. 2번 완전 경쟁, 외부 경제 발생, 공공재 부족 가운데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거? 네. 완전 경쟁이죠. 오히려 불완전 경쟁이라고 해야 됩니다. 불완전 경쟁, 뭐 독과점 기업의 횡포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시장 실패 원인이지. 완전 경쟁은 오히려 시장이 성공하는 거예요. 3번 어떤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그래서 손해를 가져다 주면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익을 가져다 주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걸 외부 효과라고 부르죠. 4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만 배상을 하지 않아. 네,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 그러한 경우는 네,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5번 외부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외부 경제 효과는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데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그만큼 생산을 안 하지.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됩니다.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는 쪽은 외부 경제 효과예요. 6번 환경세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술, 담배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제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왜 그렇죠? 바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따라서 외부 불경제 효과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은 반대로 이제 세금을 감면한다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줄인다 이거야. 줄이면 이제 과거보다 생산량을 늘리게 되죠. 바로 외부 경제 효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외부 경제 효과인 거는 늘리는, 확대시키는 게 좋으니까 7번은 외부 경제예요. 8번 어떤 사람이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영향을 받았다. 그럼 경합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소비를 못합니다. 경합적인 상품이 되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다. 네. 소비에서 배제된다 해서 배제성이라고 하죠. 9번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네, 지불하지 않은 사람, 네,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요금 내지 않고 버스 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임승차자라고 얘기하지요. 10번 치안이나 국방과 같이 비배제성,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경합성이 없어 다른 사람이 치안 서비스를 받아도 또 다른 사람도 역시 받을 수 있죠. 이런 경우를, 그래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같이 갖고 있는 상품을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자, 11번은 이제 거기 기역 니은 디귿리을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하라고 했죠. 경합성이 양쪽에, 경합성, 그러니까 B자가 없이 그냥 경합성, 배제성, 그러니까 B자가 양쪽에 다 없어, 그런 경우를 민간재 또는 사적재라고 합니다. 그럼 기역에 민간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B자가 양쪽에 다 있는 거,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러면 리을에 해당하는 것이 공공재예요. 네. 그리고 배제성 쪽이 있는 쪽, 그러니까 요금을 내지 않으면 배제당한다 해서 배제성 쪽이 있는 쪽,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쪽, 니은이죠, 니은. 요걸 요금제라고 부릅니다, 요금제. 그리고 디귿처럼요,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이 없어, 그래서 자원 고갈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디귿, 이 경우를 공유제라고 부르지. 자, 1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죠. 저작권을 보호받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문화 콘텐츠와 같은 재화의 경우는 내가 소비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다른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경합성이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비경합성. 그 다음에 13번이죠. 3번. 네. 13번. 13번 할 차례죠.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을 담당합니까? 맞습니다. 네.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생산되지 않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을 담당하죠. 맞고. 14번.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된다라고 고치죠. 과소. 그래서 시장 실패입니다. 15번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질이 낮은 재화를 구입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구입하게 되는, 즉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는 역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질이 낮은 재화를 구입한다, 그럼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선택.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이제 상품을 구입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16번 시장 실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기업들이 담합하여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동결됐다. 이건 불안정 경쟁이니까 시장 실패에 해당하죠. 니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 자, 이게 공공재예요.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시장 실패. 디귿, 노동시간은 같지만 생산성이 달라 임금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거는 생산성에 따라 임금 지급되는 거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오히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실패하면 거리가 멀어요. 리얼,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재화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다. 네, 경제적 외부 효과, 이거 시장 실패죠. 미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구마구 배출한다. 이건 외부 불경제 효과잖아요. 시장 실패. 자, 그래서 디귿만 시장 실패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17번 정부나 지자체의 자본으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 자본에 넘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엔 조치다. 네, 어떤 상품을 정부가 생산할 것인지 민간분이 생산할 것인지는 뭐 쉽지 않은 고민이잖아. 이런 것들을 아무튼 이래서 민간 자본에 넘긴다는 건 민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이고. 18번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기업화한다.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민영화했던 것인데 오히려 민영화, 민간 기업을 다시 공기업화한다. 이거는 시장 실패에 대한 극복책이 되는 거지. 19번 균형가격보다 위에 설정하는 최저가격제는, 네, 균형가격보다, 그러니까 균형가격이 여기인데요, 여기보다 이제 위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 이게 최저가격제라고 부르죠. 최저가격, 최저임금. 네, 예를 들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 이때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초과 공급이라고 해야됩니다. 20번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반대로 이게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고 가격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점보다 위에 있는 게 오히려 저자고 아래는 저기 고자입니다. 그러면 요거 20번은 이제 최고 가격제예요. 21번에 공급 과잉에 대비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좋지요. 그러니까 균형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면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려요. 이걸 바로 최저 가격제라고 부릅니다. 22번. 자,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가격 기구에 맡기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케인즈는 오히려 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 따라서 정부가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케인즈. 자, 기업. 자신의 자본을 투자할 만한 생산 활동이 무엇이며 또 그러한 생산 활동이 어떻게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개인이 다른 어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보다 옳은 판단을 낼 수 있다. 여기서는 당사자인 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개인을 강조하는 거야. 정부보다 개인, 즉 시장을 강조하니까, 시장을 강조하니까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니은, 장기적 관점은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지침이 되지 못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린 타 죽어. 따라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 정부의 맨 마지막 줄,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이건 바로 케인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23번 문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국민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 네, 이걸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자유경제주의가 정부의 20세기 초에 정부가 개입을 확대했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 실패가 일어난 것이야.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응해서 정부가 개입했지만 결국 정부도 실패한다 해서 정부 실패입니다. 24번. 정부 실패는 정책 당국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발생하기도 하죠. 네, 정부 관료들은 요 정책을 폈을 때 일주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 실패가 일어난 하나의 이유. 25번. 정부 실패는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관료 자신이나 조직을 위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잘못된 정책을 펴지요. 26번. 정부 실패를 개선하려면 여러분 규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규제. 이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규제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확대돼서 정부 실패가 일어났으므로 규제를 감소시켜야 돼요. 규제를 감소시켜서 정부 실패를 개선한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399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네, 이게 GDP인데요. 국내 총 생산. 정확히 개념 말이죠. 일정 기간. 그다음에 한 나라 안. 그러니까 효인은 제외되고. 모든 최종제어라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되는 거죠. 중간제는 여기서 빠집니다. 모든 이러한 가치를 합한 것을 GDP, 자, 국내 총생산이라고 불러요. 2번, 자국민이 생산한 것은 모두 GDP에 포함되느냐? 자국민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GDP지 자국민이 해외에서 생산한 것은 빠집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 생산한 것도 GNP, 즉 국민총소득에는 들어가긴 하죠. 3번, GDP는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를 합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요 4번 문제하고 같이 보면 4번처럼 국내 총 생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빼면 돼요. 그렇죠? 중간 생산물을 빼거나 아니면 최종 생산물들만 전부 합하거나 또는 세 번째처럼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를 전부 합하면 결국은 이게 GDP가 된다.
자, 3번 문제로 다시 넘어가면 각 생산 단계 부가 가치를 합한 것도 역시 GDP가 됩니다. 맞아요. 5번. GDP라는 것은 GNP에서 네. GDP라는 건 GNP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지급한 것 더하죠. 그리고 외부에서 벌어들인 것. 네. 이렇게 빼면 됩니다. 해외 지급 요소 소득.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지급한 거.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지급한 외국인들에게 지급한 것을 일단 더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것을 빼면 이게 GDP가 됩니다. 6번 문제요. 국내 총 생산을 구성하는 지출 항목 네 가지를 쓰시오. 네,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 해외 투자가 많은 선진국은 대개 GNP가 크겠죠. GNP. 근데 이제 외국인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생산한다. 그러면 GDP가 커지니까요. 개발도상국은 GDP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은 GNP가 큰 편이다. 8번.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네, 한 나라 국민이니까 이건 GNP가 되는 것이죠. 국민 총소득. 자, 9번. GDP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자연자원 고갈 문제 등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병을 고려하지 않아서요. 경제적 후생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환경 오염이 많아지면 오히려 국민들의 후생은 떨어져야 되는데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이 투입되면 이것도 역시 GDP의 계산이 돼. 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그린 GDP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10번 국내 총생산을 생산분배 지출 중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동일하다. 네, 생산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죠.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11번 여기 괄호 안에 이제 지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번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 쪽으로 현금이 흘러 가계라는 경제 주체는 생산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한 데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분배입니다. 대가를 분배받는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 국민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13번 경제 규모가 한 국가의 생산활동 수준을 의미하는 반면 생활 수준은 한 사람이 누리는 경제적 삶의 질을 의미한다. 14번 70의 법칙 또는 72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때 연평균 10%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 70을 1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7이 나오죠. 이 나라는 7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70의 법칙입니다. 15번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GDP 디플레이터분의 명목 GDP 이걸 다르게 고치면 GDP 디플레이터는 뭐죠? 실질 GDP분의 네, 명목 GDP가 되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 100. 이게 뭐냐면 한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물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 GDP는 가만히 있는데 명목 GDP가 두 배로 뛰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가 200이 되는 거예요. 네, 16번.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효과를 제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를 알려면 실질 GDP를 비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목 GDP를 비교하게 되면 여기에 물가가 상승한 것이 가만히 되기 때문에 그렇죠. 17번 실질 GDP는 항상 명목 GDP보다 작게 되느냐? 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실질 GDP가 커집니다. 그다음 18번 다음 자를 토대로 2015년에 네,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구하시오.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그러면 여러분 2015년도에 일단 명목 GDP라는 것은 그 해의 가격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2015년은 명목 GDP는 30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겁니다. 30 곱하기. 근데 실질 GDP를 계산할 때는 물가 상승 부분을 빼야지. 그래서 2010년도가 기준 연도니까 2015년도에 실질 GDP라고 한다면 생산량 30에다가 곱해주는 가격이 100원이 아니라 2010년도에 50원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실질 GDP예요. 19번.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 GDP의 증가율로 표시하는 것을 실질 경제성장률이라고 얘기합니다. 20번.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만 초기 단계를 넘어서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기술 진보의 중요성이 커진다 라고 얘기하면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405페이지로 가실까요? 자, 실업이라는 것은,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이제 일자리보다 사람의 숫자가, 근로자의 숫자가 많은 것을 실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상품의 초과 공급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은 초과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실업률은 네. 네. 그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라고 해죠.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이 개념 아주 중요하고요. 전체 인구가 있으면 전체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로 나누고 1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죠. 노동 가능 인구. 15세 이상을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고 아니 15세 이상 중에 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 경제 활동 인구가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활동인구분의 실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2번 그 박스가 3번 박스인데 위로 올라가 있네요. 3번 박스. 자, 무엇을 설명하는지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기억 보겠습니다.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여기까지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경제활동인구입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 즉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바로 실업률이라고 부르지요. 기업은 바로 실업률, 니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에 고용률이라고 해서 고용률이라는 지표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률은 노동가능 인구를 놓고 거기서 몇 명이나 취업했느냐를 따집니다. 이게 보다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예요. 디귿.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을 우리가 불안전 취업자라고 부르죠. 이제 불안전 취업자가 문제되는 건 이 사람들도 저기서 말하는 이 취업자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실제보다 취업률이 더 과대포장이 된 감이 있어요. 리얼.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때 이제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리얼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얼은 실업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생산 가능 인구 중, 즉,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중에 노동 공급에 기여한 사람. 즉, 취업과 실업에 분류된 사람의 비율을 얘기하냐.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활동 참가율. 네, 15세 이상 사람들 중에 요 경제활동 인구를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 그다음 비율. 일자리를 얻으려 노력했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 구직단념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업은 구직단념자인데 구직단념자는 요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간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옷. 전업주부, 학생, 노약자, 군인, 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들. 이 사람들은 네, 여기 속하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아직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 4번 문제입니다. 실업자가 된 이후에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던 사람이 구직이 되지 않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원래 실업자에 속해 있다가 이쪽으로 빠져나왔으니까
경제활동이 아니라 결정활동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인구가 되니까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지. 5번 취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시오. 일시적으로 휴직한 자도 취업자예요. 네,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일시적 휴직자 맞습니다. 근데 구직단념자는 취업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그렇고 일주일에 2시간씩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이 사람도 불완전 근로자로서, 불완전 노동자로서 이제 취업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미음이네.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 인구고. 6번. 산업구조의 고도화 같은 산업구조 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 네, 이건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비와 관련된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고요. 8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서 서비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물가지수. 네, 국내 전체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9번에 인플레이션은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나누죠. 거기 괄호 안에는 일단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가고, 네, 비용이 인상되니까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10번. 총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특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11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원인이 돼요. 이거예요. 바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비용이 상승하니까 공급 곡선이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12번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특히 이런 현상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1970년 8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상승했어요. 경기는 여기 GDP거든. X축은 GDP인데 침체하는데 물가 상승. 그래서 이런 경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13번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합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올랐다는 거야, 인플레이션. 그럼 우리나라 상품이 비싸졌다는 얘기니까 수출이 감소합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외국 상품이 우리 상품에 비해서 싸지니까 수입은 증가합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14번 인플레이션은 월급 생활자의 그죠? 네. 물가가 상승하니까 지금 월급의 실질 소득, 월급의 구매력이 그만큼 낮아져요. 실질 소득은 감소시킵니다. 15번 인플레이션으로 채무자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 맞죠? 채무자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과거에 갚아야 될 채무액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요. 16번 필립스 곡선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소해야 된다. 네, 맞죠?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되는 관계죠. 이건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율하고 네, 여기 실업률에 이제 마이너스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억제시키려면 실업률이 늘어나. 실업률을 감소시키려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게 필립스 곡선이에요. 17번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이제 감소시키겠죠. 감소시켜서 국민경제에 해롭습니다. 18번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19번 실질 GDP는 아까 나왔던 거네요. GDP 디플레이터분의 명목 GDP를 말합니다. 413페이지로 갑니다. 14. 자, 한 나라 국민 경제의 국내 수요와 순수출의 합. 국내 수요와
순수치. 그래서 총수요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총수요는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플러스 순수출이라고요. 그럼 그 앞에 세 가지를 합하면 다시 국내수요라고 말하면 되니까 1번처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수요예요. 2번 총수요는 바로 민간소비지출 플러스 네, 투자소비, 정부의, 아니 기업이죠. 기업의 지출. 그래서 투자지출이라고 해야 돼요. 괄호 안에 투자지출, 그리고 정부지출, 수출. 3번 정확히는 순수출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순수출. 3번 민간 및 정부 지출의 증가와 수출의 증가는 이렇게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게 총수요 곡선이잖아. 요 네 가지 중에 어떤 요소가 상승하면 증가하면 이쪽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자, 4번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정부 지출 감소는 아니에요. 정부 지출은 증가라고 해야 되고 민간 소비 증가 맞죠. 리오는 순수출 증가 맞고 투자는 증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오는 틀렸어요. 5번 총 공급이 일정하게 주어졌는데 총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과 물가가 상승하겠죠. 총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총수요 곡선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요 지점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니까 생산도 늘고 그리고 이제 물가도 상승합니다. 6번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총 생산물에 대한 네,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이게 지금 그 우리 수요 법칙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수요 법칙. 물가가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7번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총 생산물에 대한 공급량이 또 증가하고요. 그리고 공급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자, 8번 평균 경기 수준에서 정점까지를 호황기, 평균 경기 수준에서 저점까지를 후퇴기라고 한다. 이렇게 네, 저점까지를 후퇴기가 아니라 이제 불황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호황기의 반대 개념은 불황기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면 이건 소비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쁜 거죠. 좋지 않은 거니까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일 테고 기업은 또 투자를 줄일 거예요. 그러면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10번 국민경제의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해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11번 국민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설 때 재고가 증가합니까? 국민경제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생산활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활동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재고는 오히려 감소될 수가 있다. 이거지. 틀렸어요. 네, 12번 불경기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국민소득이 감소하지.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도 줄고 설비투자도 침체하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13번 그 밑에 두 개 중에 호황기에 해당하는 건 뭘까? 호황기. 뭔가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을 찾아보는 겁니다. 니은이겠죠.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막 증가해. 그러면 생산도 막 증가하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실업이 감소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한다. 이제 이게 호황기예요. 그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불황기에 해당합니다. 14번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다는 얘기야. 그럼 외화의 국내 공급량이 늘고 그러면 외화가 이제 외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팔고 한국 통화를 사는 거야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15번 경기 안정화 정책의 목표는
무엇 때문에 경기 안정한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네, 물가 안정을 시키고 고용 안정을 시키는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16번 1930년대 총수요 감소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뭐라고 불렀죠? 바로 대공황이라고 했지. 대공황. 그래서 아까 나왔습니다만 경제 대공황을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유효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케인즈가 말을 했습니다. 케인즈가. 그걸 또 반 정책에 반영한 것이 뉴딜 정책이고 이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한 뉴딜 정책. 17번 경기가 막 과열돼 있어. 그럼 경기를 식혀야 돼요. 그럼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재정 지출을 이제 축소시키고 요건 맞아요. 근데 금리와 세율은 인상시켜야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금리와 세율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안정화를 취해야죠. 18번 정부가 조세를 축소한다. 세금을 덜 거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계가 소득 중에 가처분 소득 중에 세금을 그만큼 덜 내니까 나머지는 이제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따라서 처분 가능한 소득은 증가한다라고 얘기됩니다. 19번 경기가 침체기 불안기였을 때 정부는 이제 재정 정책을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세율도 낮추고 정부 지출은 확대해야 됩니다. 세금을 좀 덜 걷고 정부 지출은 확대해야 돼요. 경기 침체기에. 20번 통화량이 이제 감소할수록에 물가는 안정돼요. 그죠? 그런데 감소할수록 물가는 아니라 이자율이 올라. 왜냐하면 화폐가 귀해지니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자율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가 활기를 잃고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번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하죠. 이제 그 예전에 할인 그래서 어음이죠. 어음을 일반은행이 이제 상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한번 할인해주고 이걸 다시 중앙은행에다 갖다가 다시 또 할인받는다 해서 재할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대출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대출을 부르는데 아무튼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22번 이러한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그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니까 통화량이 감소해서 이자율이 상승하지요. 그 다음 23번은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은 뭐죠? 지급준비율은 예금자들이 예금 인출을 요구했을 때 대비해서 보관해야 될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말을 하는데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나머지를 대출할 여력이 커지니까 통화량은 증가가 됩니다. 24번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 국공채를 매각하면 네, 정부가 갖고 있던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시장에 내놔서 팔게 되면 시중에 있던 통화를 끌어모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책이 마지막에 나왔죠. 이거 항상 중요합니다. 재할인 정책, 지급준비 정책, 공개시장 조작 정책. 경기 침체기와 경기 호황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34페이지로 가야 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